에어 투드림 선발이 돼서 이번에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출전하게 된 김주민입니다. 정말 중요하게 보는 덕목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새로운 차량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김주민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많이 판단을 했고요. 일단 뉴르버킹 서킷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테스트 서킷으로 유명을 하고요. 경주를 24시간 동안 열리면 그걸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영광이기도 합니다. 부담감이요? 있기야 한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. 뭐 어차피 부담감을 느낀다고 못하면 안 되니까. 제가 충분한 이제 여유를 갖고 탈 수 있는 페이스 안에서 주행을 할 생각입니다.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지금 접기가 좀 중단된 상황이고요. 당연히 많이 아쉽죠. 사실 마지막에 접기가 끝나고 경기가 진행이 됐으면은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. 레이스를 다 못한 것보다. 굉장히 규민 선수는 안정적인 역할을 되게 잘 해줬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가능성도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저희가 M페스티벌에서 이제 영 드라이버를 선발을 하고 이제 주니어 드라이버들 이제 해외 보내서 트레이닝 할 때 저희가 이제 2년밖에 안 됐거든요. 한국에서 정말 잘했던 드라이버 분들도 미국에서 또 다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성장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키고 한국에 있는 레이스 문화나 자동차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.